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다소 무리하게 계획을 짠 탓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한 날이라도 목표량을 다 마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나간 혜진이. 노력은 혜진이를 배신하지 않았다. 계속 거기 타임을 맞춰서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또 딱 맞추게 되고 어쩔 때는 더 짧은 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오늘 또 스타벅스 사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압박이 되어 오니까 나름대로 집중해야 돼, 해야 돼라는 이런 어떤 그 명분이 딱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스타벅스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예, 이렇게 스타벅스를 활용하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계획을 세우는 데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요. 오래 공부한 것 같아도 나와보면 10분, 15분밖에 안 흘렀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잠깐 텔레비전 본 것 같은데 한 시간이 훌쩍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시간 공부할 계획을 짤 때 무리하게 많이 짜는 실수를 정해요. 많이 저지르거든요. 네. 그리고 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스톱워치를 가지고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동안 자기가 몇 문제 푸는지, 몇 페이지 푸는지를 네. 알면은 집중력도 키울 수 있고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러면 아이가 저절로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세우는 아이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특히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나무만 보는 레고블럭형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더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법, 방법, 나만의 방법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공신에서 했던 방송 중에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적용해서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이게 집중력 노트라는 거를 써보는 건데요. 일종의 집중력을 게임을 통해서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게임을 보면 항상 어떤 적과 맞서 싸우잖아요. 여기서 적은 이제 잡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집중을 못하게 괴롭히는 그런 네. 잡념. 그래서 이제 스톱워치를 일단 준비를 하시고요. 매 정시마다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그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 이제 재는 건데 네. 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저 학생이 적은 거예요. 네, 실제로 적은 겁니다. 그 당시 방송할 때 이제 썼던 건데요. 네. 8시부터 이제 이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톱워치를 누르고 집중해서 공부를 막 했죠. 근데 12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나 수능 끝나면 뭐 하고 놀지? 막 뭐 이런 생각 들만도 하죠. 네. 12분 만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집중했던 시간 12분을 딱 적고 그다음에 이제 잡념까지 적는 겁니다. 네, 어떤 생각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9시부터 또 새로운 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넘어서야 될 거, 무찌러야 될 거는 앞서 했던 12분이라는 그 시간. 네. 12분도 좀 더 길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목표군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뭐 경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시간마다 적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 동안 총 순수하게 내가 집중한 시간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336분 꽤나 많이 한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이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잡념을 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이제 고민이 많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력 노트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기 배 터지게 먹 때까지 먹고 싶은 생각, 뭐 네. 살면서 사칙 연산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윤진이 생각하고. 네. 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잡념에 내가 잡념을 뭘 가지고 잡념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어버리면 네, 되는 거고. 저렇게 적는 게 도움이 되는 게요. 네. 내 행동을 수정을 하려면 네. 내 행동이 어떠 지금 현재 어떤지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적지 않으면 모니터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 실제로 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루에 보통 한 10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순수 집중 시간을 재보면 막 2시간도 안 되는 거죠. 그 충격에 그러니까 현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근데 이 정도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어떻게든 좀 똘똘한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윤진이를 좋아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학년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한 4학년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은요. 네. 숨은 그림 찾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를 그냥 놀이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려면은 이 시각적으로 그 화면을 잘 훑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주의력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같이 자녀분과 하는 게 꽤 도움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대개 아이들이 쉽게 찾아지는 건 두세 개만 찾고 빨리 다음 그림을 보고 싶어해요. 네. 근데 진짜 주의력, 집중력 훈련은 그 안 찾아지는 한두 개를 찾을 그렇죠. 때거든요. 그때 아이를 너무 강하게는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안 되는 걸 찾아보도록 하는 것. 수 있도록. 예, 요것만 잘 지키신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네.